장 예. 이벤트 네네. 광장 아까 경기 전에 이 황석준 선수가 장정구의 설위원에게 인사를 건넨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이번 라이트급 경기 4라운드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수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장정구 체육관 소속 체중 60.98kg 3전 1승 1무승부 1패 황석준. 네, 홈코너 부산 장정구 체육관 소속입니다. 3전 1승 1무 1패 황석준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청코너 포항 권투 체육관 소속 체중 60.75kg 1전 1패 오민서. 네, 포항 권투 소속의 청코너 오민성 선수 1전 1패의 기록이 있습니다. 경기 주심은 최영훈 심판위원입니다. 아, 두 선수 모두 헤어스타일이 참 독특하네요. 마치 야생마 같은 헤어스타일의 두 선수 라이트급 경기입니다. 홈코너 황석준, 청코너 오민성. 오민성 선수는 1전 1패의 기록, 그리고 황석준 선수는 1승 1무 1패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승을 노리는 오민성과 다시 황석준. 누가 빨라졌습니다. 많이 빨라졌겠죠. 네. 예. 자, 들어오는 방향으로 왼손 잽을 뻗어봤던 황석준 클린치에서 다시 브레이크 사인. 네, 심판이 주의를 주면서요. 여기서 지금 버팅인가요? 아, 지금 오민성 선수가 기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닥터가 빨리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의료진이 들어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요. 자, 이번 경기는 그 최대 5분.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리플레이 화면인데요. 우연한 버팅이 발생을 했어요. 아, 버팅이 맞군요. 우연 버팅을 발생.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들어가는 과정.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팅을 했는데. 네, 버팅이 나왔군요.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주먹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요. 거의 동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오민성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투입이 됐고, 괜찮으면 저희가 다른 각도의 리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민성 선수가 의료진 투입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요. 황석준,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왼손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레프트를 맞은 것 같네요. 그렇죠, 왼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다른 각도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 왼손이 아유. 지금 귀 뒤쪽으로 아마 자, 들어간 것 같죠? 네. 예, 선수 좀 봐주십시오. 자, 이쪽 각도에서 아, 왼쪽이 이제 먼저 들어갔군요. 예, 왼쪽이 이제 붙어 있는 과정에서 왼쪽 펀치가 들어갔고요. 레프트 훅을 맞은 것 같아요. 네. 이 다운이 되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귀 예, 뒤쪽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더 이상 시간을 더 준다 해도 지금 뭐 아, 오민성 선수가 일단은 경기 속계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군요. 사단법인 한국권투연맹 경기 규칙에 의해서 우연한 버팅에 의해서 2라운드 이하 경기 4라운드 경기죠. 2라운드 범위 내에서 우연한 버팅이나 우연한 반칙에 아마 의해서 아마 노 콘텐더가 선언이 될 것 같죠. 경우에는 부상 무승부 이번 경기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아.